오늘은 하이아나입니다. 햇볕을 좀 맞으면서 뭔가를 하나 해보려고 나왔는데요. 바람이 굉장히 많이 불고 쉽지가 않네요. 오늘은 세팅을 이 자리에서 지금 해볼까 했는데 저랑 보이지 않습니다만, 햇볕이 워낙 강해서요. 이거 편지, 사랑 편지 하나, 이제 51번을 햇볕을 맞으면서 한국말로 이렇게 번역을 해보고 그냥 앉아 있으려고 했는데 바람이 워낙 부니까 어떻게 자리를 해야 될지 지금 잠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전에 한번 잠깐, 꽃들이랑 있어서 예뻐서. 이 위치 이런 것도 안 가져 있어봤어. 어제 여기서 먹고 이 빨간 양배추도 이렇게 실을 맺네요. 그실 맺은 걸로 그리고 뭐야 아이고 실을 만져서 파 마늘 이렇게 자라고 있고. 네, 깻잎 이제 조금씩 커가고 있죠. 네, 저기에 두더지가 굴을 파는 것 같아서 저 합동으로 이집 옆집하고 같이 깔아버렸어요. 네, 바람이 많이 불어서. 아이고 얘들이 이거 봐. 이거 전부 다 뜯어놨네. 이렇게 꼽아놨는데 뜯어놓은 것 같아요. 여기서 어저께 또 무늬를 그렸는데 일단 임시로 일단 꼽았나. 이 나무가 특이하게 이렇게 빼서 그냥 꼽기만 하면 또 이렇게 계속 자라요. 어저께 여기 불을 막았는데 조금 더 막아야 될것 같아요. 어이구 여기 가부지게 피어있네. 얘네들 색깔이 조금 연두색이죠. 아이리스 보라색이 먼저 쫙 피고요. 보라색이 이렇게 먼저 쫙 피어주고 여기까지 피어주고 난 다음에 이렇게 색깔이 좀 다른 것들이 나오더라고요. 저쪽에 보니까 색깔이 이 노란색이 나와 있네요. 노라면서 밤색. 지네들이 알아서 색깔이 돼서 나와요. 아주 예쁜 이 같은 색이 좀 나오고 있어요. 바람이 부니까 한없이 꽃 하는 거 보여주고. 이거 해가 났는데도 이 꽃이 안 나오네요. 바람이 불어서. 무슨 소리지? 바람이 부니까 저기 떨어지는 소리가 나네요. 여기 꽃이 이렇게 바람이 피어있는데 너무 예뻐서 다시 또 카메라를 이쪽으로 고정시키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 앉아서 조금 잠깐 햇빛을 조이고 하려고 했는데, 바람이 많이 부니까 일단은 햇볕은 그냥 앉아서 멍하니 하늘 쳐다보고 꽃 쳐다보고 하라시네요. 뭔가 좀 해야지 했는데, 또 보는데도 이런 식으로 그냥 카메라를 켰으니까 이렇게 보고 바람이 부니까 이 컴퓨터도 날아가고 그러네요. 어디가 지금 안정되게 앉으면 좋겠나 지금 찾는 거예요. 어디 있으면 사갖고 싶이겠네요.
하루 사이에 이렇게 사가이파리들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꽃 피려고, 피려고 하네요. 조금만 있으면 꽃 피겠어요. 봉우리, 아, 저 위에는 피었네요. 네, 저 위에는 좀 따뜻하니까 벌이 가서 또 피고 있군요. 오늘 걔네들 블루제이, 어저께는 블루제이들이, 저기 있네. 예, 여기 보이죠? 블루제이들이 둘이 와가지고 콩콩콩 꼭 사람 옆에 있는 것처럼 저기 낙엽 속에서도 저 위에서도 벌레 잡는데 근데 사과나무에 꽃이 피고 그러는데 저 위에서 둘이 놀고 있어요. 야, 제이제이, 블루제이, 헤이 제이제이, come down, play with me, hey 제이제이. 두 마리가 오늘 어제 둘이 싸웠나 등 돌리고 저러고 있네요. 제이제이, 블루제이, 응, 제이제이, 블루제이. 쟤네들 또 제가 말하고 부르는 걸또 이렇게 옆에 도망가지도 않고 가까이 와요. 어제는 바로 여기서 계속 뭔가를 뿌시럭뿌시럭 거리고 있어요. 제등 뒤에서. 그래서 사람이 있나 그랬더니 쟤네들 둘이서. 근데 얘네들 통통하다. 배가 통통한 거 보니까 새끼를 또 가졌나. 둘이 다 어떻게 저러고. 제이제이, 제이제이, 블루제이, 제이제이, 헤이, 헬로우. 저 쳐다보고 막 고개 돌리는 거 보세요. 헬로우, 헬로우 제이, 제이제이, 블루제이. 또저 안에서 또 소리가 들리네. 제이, 내 고향 남쪽 바다 바람 물, 어이구, 눈에 보이네. 어디로 올라가? 제이, 노래를 부르니까 막 스르륵 내려오는 거 봐. 제이, 제이, 블루, 제이. 구멘들 잊으리요. 그 잔잔한 고향 바다. 아리란 불새들 나리 보고파라 보고파 구멘들 잊으리요 쟤들 또 알죠? 나와서 내려오고 가고 지금 컴퓨터 틀고 지네 보여주니까 지네들도 좀 신기한가 보네. 제이제이, 무슨 노래를 불러야 되지? 니네하고 어울리는 노래가 뭐가 있을까? 무슨 노래가 좋아요? 예. 내 고향 남쪽 바다가 왜 나오니? 봄의 교향. 봄의 교향악이 울려 퍼지면 담낭언덕 위에 백합 필 적에 나는 참나리꽃 향내 맡으며 너를 위해 노래 부른다. 정나언덕과 같은 내 맘에 백합 같은 내 동무야. 내가 내게서 피어날 적에 모든 슬픔이 사라진다. 그래, 알았어. 쟤들 또 가네요. 네. 오늘은 이렇게 놓은 걸로 이거 하루 또 보냅니다. 바이. 또 봬요. 들어가서 제가 하고 싶은 거 해야겠네요. 바이.